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가장 거듭거듭해서 마음 공부에서 이야기되는 그 도, 진리.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그것에 한번 우리 같이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뿐만이 아니라, 즉,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 직업과 나이에 관계없이 100년을 가르쳐도 제가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에 가서 집착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과연 못 알아듣느냐? 무의식적으로는 다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납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아파트 평수가 35평보다는 50평이 더 넓어서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족을 떠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전혀 생각이 오픈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네 마음이다. 그거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건 네 마음이다. 이런 식의 얘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마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때에는 내 원래 본래 청정한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학문과 예술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지금 발견한 것, 서양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지만은, 그뭐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다, 샤케모니 부다께서 발견한 그것, 즉,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뭐약한 15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부다 10년, 30년으로 갈수록 잘 몰랐었지만은 지금은 세상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천재라고 TV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뭐 아인슈타인의 물질적 생각의 우수성이 아니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마치 그것은 진생의 효과를 모르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침 놓는 것에 에큐펑처의 효과를 모르다가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견주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번창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초월에 대해서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드렸는데요. 그 박수를 치는 건 여러분 알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는 뭐 진리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말을 견주어서 하자면, 이건 언어의 문제인데, 이것에 같이 있지만, 이것은 자체는 들리는 소리는 아닌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물질적 초월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그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m, 500m, 1000m를 경주를 할 때에 어떤 사람 아나운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 아무개가 이 아무개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초월은 물론 아니죠. 그건 너무 쉬운 거고. 그다음에 생각을 감각적 초월, 즉 이성적 초월, 이성적으로 초월이라고 믿는 그게 이제 진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도 제가 몇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음양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 양에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음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또 명성이 있으면 좋고 또 명성이 없으면은 보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지식도 많으면 좋고 또 지식이 없으면 뭐꼭뭐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뭐 물리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얘기가 이렇게 나면은 어떤 우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인간 삶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좋고 없으면 소위 이제 꿀린다고 하죠. 그 말빨이 쓰지 않는다 뭐 막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항상 그 실체가 없습니다. 현재라고 하면은 1세기도 현재라고 할수 있지만은 10분도 현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1분도 현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10분의 1초, 1000분의 1초도 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오래되냐 짧으냐의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아가서 그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어느 동안 많이 가지고 있느냐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한달 동안은 아주 기분이 좋다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감각적인 만족감이 다 없어지고 나서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천억도 가지고 있고 1조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또 불안감이 쌓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보다 여기에가 있죠. 그 사람의 그 행복 지수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 발전에 그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봅니다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놓고 보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히틀러가 세계 최고의 그 권력자가 됐을 때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때에 가장 많은 신경적 약을 먹고 스트레스가 쌓였고 했던 것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변합니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순간순간 변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양심적 초월에도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자기가 뭐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내 성품이 잘못돼서 안 된다 하는 열등감 혹은 나는 성품이 잘나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된다라고 하는 우월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항상 우월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실상 지켈렌 하이드와 같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인데, 하나로서 구성되어 있는 있음, 작 데리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 된 해체론에서 작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모든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음과 양은 있음과 없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빨강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가 아니라 요 흰색 뭐 아무색이나 다른 색 이것이 없는 거죠. 빨강색과 빨강색이 아닌 것, 있음과 없음, 그 무엇이든 간에 나 주체,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아무것이라도 객체가 되는 것, 이 의식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객체인데 그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즉 영적 초월, 이것이 이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영적 초월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존재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유한한 존재는 이렇게 이제 그 다분화되죠. 이분화에서부터 3분화, 4분화, 그 말로 할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라는 도덕경에서도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다분화하는 성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더 다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은 더 기분 나쁘고 4등은 더 기분 나쁘고 꼴등이 제일 못난 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모두 나타난 형상이고, 이 형상들이 나타나는 그 근본적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 근본적 형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뭐이 태극권 중앙에 가 있는지를 다 압니다만 이렇게 병치되는 즉 줄반장도 어느 아이가 혼자 하면 안 되고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것은 3살짜리 아이도 알고 80 먹은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알고 다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재자 말고는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게. 그럼 이것이 과연 정의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요 평행적인 상태는 그냥 그대로 양적으로, 즉, 질적이 아니고 양적으로 이렇게 맞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보면은 뭐 하여튼 양적인 질적보다는 양적인 해석으로 이더 알맞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그 형상을 있도록 만드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가서 3살, 저 40, 50, 60, 70, 80, 이 어른들보다 오히려 3살짜리가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왜냐하면 무분별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 지혜. 그건데, 지식, 진짜 참 지식, 지혜, 그건데, 그것이, 영적 초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오히려 교육을 받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고정적인 관념을 갖게만 되고 하니까, 자크 라칸이 더 리얼, 진짜라고 부르는 그것은 나이 든 다음에 예술 작품이라든지 삶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는 수가 있다. 그것이 진짜다. 그 라케니안들이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다는데 보통 이것이 진짜라고 말을 하고 또 저도 확고하게 이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턱대고 라고 이제 들리겠죠. 이걸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 무한하고
에고의 완전한 타자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니까 우리 저 화엄경 아바타함사카 수트라 플라워 오르나먼트 수트라 거기에서 그 의상도사께서 해놓으신 법성계 예, 가서 가장 간추린 그 법성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법성 원흉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법, 즉 법은 모든 것, 모든 것은 또그 부처님의 그 법, 부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그 law 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법의 성품은 원만해서 부딪히지 않고 두 개가 아니고 다른 지금까지 본 아까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다분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 그대로 고요하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법 부동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스탑해서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경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막 움직이는 식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죠. 그 모든 형상을, 즉 현상을 떠나서 이름도 형태도 경계도 없어서 모든 분별과 차별이 끊어졌으니 우리는 인간이 뇌 구조는 이 이분성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니 그 근본적 틀이 그러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명상을 통할 수도 있고 법문을 통해서도 언하에 깨일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바로 여기 있는 이 소리가 아니면서도 팔이 바로 이 소리를 만들게 하는 이 소리와 같이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증득한 지혜로 증지 즉 깨어나야지 awaken 돼야지 알수 있고 견성이라고 하죠 이걸 그리고 다른 경계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영어판에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즉, 영안, 해안이 열리려면은 어떤 무엇은 영적이고, 무엇은 영적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 하늘, 저쪽에 죽어서 가고 지옥은 또 죽어서 이렇게 가고 그런 그 헤겔의 말 맞다나 picture thinking 그것이 아니고 그 중도 음과 양의 중도가 열려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라면은 그 이제 저기 있는 나무나 제 자신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소나 돼지를 죽여서 먹습니다마는 그것은 식물들도 그렇고 그것은 먹이체인, 푸드체인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남을 죽여서 그것을 먹지를 않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면은 이제 갈등이 더 불어나고 전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기독교에서 보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be still, 조용해라. 그것이 모든 경계, 양심적, 비양심적, 무슨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뭐 길고 짧고 이런 것을 모두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린 것도 아닌 없다고 하는 개념도 없는 그리로 들어가는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참 이해가 들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또 이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하면서 다른 예도 들고 문학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지킬 하이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면서 저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을 악한을 죽일 때에 자살을 하는 결과밖에 나지를 않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쉽게 풀어드리는 방법을 모색해서 계속 유튜브를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